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218 나이트 로드. 요거는 하는 중 1년이나 한번 봅시다. 럭으로 바꿔주고 저럴 때는 좀 다른가?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. 아, 9보정? 정팬이 10보정이네. 이렇게 해줘 원래. 10보정. 전 메이플 M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. 야, 깔끔하게 들어갔다. 30, 30. 아. 어, 아, 이래도 잘 안 보이네. 데미지. 한번 보자. 9% 106. 럭 주운작. 이상한 것 같다, 자기. 준. SS. 커스머서링. 52에 05주. 60. 비방무기. 메커네이터, 펜턴트. 쟤다 12성까지 내놨네. 아, 12성 가는데 돈 많이 드는데. 역시. 여기는 갈아엎어야겠다. 새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. 아, 지금이요. 많은 분들이 예약돼 있어서 몇 분 계시지?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. 한 분. 두 분, 세 분, 네 분, 한 네 분 계시는 것 같은데. 자, 일단은 모자 바꾸고.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. 그렇고, 결국에 얘가 도미가 돼야 되겠지. 결국에는 얘도 바꿔야겠지. 동일하고 벨트 반지는 나중에 달든가. 1, 2, 3, 4, 5, 6, 7, 8, 9. 오케이. 앱솔 좀 그렇게 올라가지고 차라리 샀으면 좋겠는데. 그냥 돈 모아서 하나씩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동일하고요.
아, 이거는 모르겠다. 30퍼, 30퍼, 6퍼인데. 데미지도. 확실히 사냥할 땐 데미지 상관없긴 한데. 바꿔야 되고. 구부정스. 다 바꿔야겠는데요. 성배도 좀 바꾸고. 이거는 고민해볼 만할 것 같고. 제일 바꿔야 될 템? 먼저 나온 거요. 자, 일단 오엽소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? 먼저 나온 건 이런 게 좋긴 하지. 먼저 세터 효과니까. 봉투기는 뭐 일단 쓰다가 뭐 나중에 추업해가지고 12퍼, 15퍼 투도하는 거고. 그죠? 벨트도 나무 방어구 자체가 원래 바꿔도 그렇게 크게 안 올라요? 좋은 거 막 맞추는 거 아니니까. 5세트 가고 싶으면 이쪽 먼저 움직이고, 그 다음에 나머지. 오케이. 에디가 레어여가지고 뭐 써도 상관없긴 하거든요. 선택이긴 해요. 이런 거는 17성도 달아야 되고 레전드리까지 올려야 돼서 난 개인적으로는 대강 사냥할 만하면은 그냥 쓸 것 같아요.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? 숄더도 에디 막 나중에 하게 되면 힘들어가지고 이왕이면 돼 있는 거하고 공추업 잘 올라간 거 해가지고 이왕 사는 게 좋긴 하죠. 문제는 비용이지 뭐 사실.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? 오셋이 먼저 들어오는 게 좋긴 하고 나머지는 뭐 좋은 걸로 대강 그림 나왔다 싶으면은 이제 싼거 하나씩 사가야죠. 됐나요? 오케이. 마무리. 감사합니다.